우유가 기름이 섞이는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네. 해주셨는데 모르겠어요. 뭐 아직까지 좀 어수선한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어수선하니까 제 느낌이 서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녀석들이 동시에 올라오는 거. 성장주, 가치주 동시에 올라오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 그리고 리오프닝이 같이 올라오고 네. 이런 모습이니까 물과 기름이 섞인다라는 표현을 좀 하기 좀 좋은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과도기예요. 일단 시장 점검 빠르게 가시고요. 네. 종목도 해야 되니까요. 자, 1월 저점 대비해서 코스피가 6.8% 반등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은봉으로 조금 이렇게 좀 약한 모습.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1,700억 매수했고 기관이 5,300억 매도했으니까 주도적인 수급 주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종목별 흐름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의 논리는 딱 그냥 두 개로 요약하시면 돼요.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바닥을 쳤다라는 시각은 대부분 다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의 반등이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여전히 좀 물음표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시각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영향이 전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이제 특정 종목들로 인한 어떤 수급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 요것도 있고요. 요걸 무시할 수 없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요즘에 어쨌건간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친구 정이 좀 안 갈라 그래요. 진짜 상장 전부터 상장 이후까지 계속 시장의 어떤 수급을 어떤 식으로든 지금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시가총액 2위짜리 대우급이 등장했다라는 거 이외에는 사실 뭐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다른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신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향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비해 뭐 그 전에는 뭐 이제 내부자 거래가 뭐 되게 소액이었고 뭐 일부 개인들의 뭐 비위였다라고 해서 입장문까지 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오너께서 차명계좌 의혹까지 불거지니까 그런 입장문이 무색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베팅을 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대형주를 예를 들면 뭐 현대차가 많이 빠졌는데 사고 싶어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떡하니 오르고 있으니까 또 이제 수급적으로 좀 흔들릴까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코스닥을 대표하는 뭐 에코프로 BM도 뭐 그런 이제 어떤 신뢰 이슈가 퍼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신뢰가 대형주 쪽으로 좀 이렇게 이어져야 지수가 올라가는 건데 그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틈을 타서 이제 과도기적으로 이제 물과 기름이 섞이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씩 제가 이제 종목을 예시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위메이드도 최근에 일단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 3일 동안 25%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3일만 놓고 보게 되면 꽤 이제 가파른 상승세죠. 물론 고점 대비해서 잃어버린 부분들이 아직은 많지만 최근에 반등의 추세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성장주죠. 네. 그리고 이제 가치주 중에서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점검해드렸던 CJ제일제당도 지금 상당히 지금 기세 좋게 올라오는데 얘는 1월 저점 대비로 해가지고 17%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성장주가 바싹 올라오는데 또 1월 저점 찍고 나서 보게 되면 역시 이제 가치주 쪽이 상당히 추세를 잡아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돼요. 근데 둘이 사실 어울리는 종목들은 아니죠. 근데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분명히 확인이 되고 또 한쪽을 보자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뭐 이제 끝나간다 아니면 아직 멀었다 이제 의견이 팽팽한데 일단 인터파크 여행주 중에서 인터파크도 최근에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쪽에서 이제 굉장히 바닥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죠. 네. 최근 1월 저점 대비해서 35% 정도니까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코로나 확산 수혜주로 이제 이건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녹십자 MS. 이건 1월 저점 대비해서 무려 지금 뭐 거의 따블이 뭐 나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사실 어울릴 수 없는 종목인데 같은 타이밍의 시세를 좀 내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반된 모습이 사실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과도기적인 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런 모습은 분명히 좀 이제 사그라들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례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테마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큰 제목을 이런 걸 보고 계시면 시장의 큰 제목을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이건 이제 정확하게 노선을 잡아놓고 결국에는 이제 그 지수 게임으로 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며칠 동안은 이런 종목들이 워낙에 이제 기세등등하게 올라오니까 이쪽에 좀 현혹되시면 다른 걸 놓칠 수 있으니까 요거 주의하시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요런 어떤 리오프닝 쪽에서 테마성을 갖고 있지만 화장품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이제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지금 회복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 화장품주의 실적을 제가 다 뜯어보니까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거나 이제 넘어서는 지금 과정이 터너라운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트레이딩 종목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갖고 온 종목도 화장품주예요. 화장품주고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또 가볍게 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아모레퍼시픽이 시장 전체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화장품 섹터에서 아모레퍼시픽 이런 식의 이제 방향타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종목 보자면 저도 이것도 이제 방송에서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거였죠. 선진 뷰티 사이언스 기억하시잖아요. 요것도 어제 재무나 실적이 괜찮으니까 요거는 보시게 되면 어제 장중에 얘도 이제 23% 정도, 22%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다. 그리고 어제 확실했네요. 근데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테마성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리오프닝 쪽에서 사실 그때도 철저하게 소외됐던 애들이었잖아요. 맞아요. 실적 안 좋고 여행주, 항공주 올라가고 그러는데 근데 네. 지금은 일단은 리오프닝이면서도 이제 실적이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화장품주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리오프닝 쪽에서 소외됐던 그 울분을 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부채 비율 25% 유보율 무려 13,000%의 그 굉장한 가치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가치주가 실적이 돌아서는 와중에 리오프닝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떠한 파급력이 있을지 전 그게 좀 굉장히 좀 흥미롭고 궁금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이 리오프닝 뭐 이런 거에 좀 화장품 줄 제가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니뭐니 해도 제가 큰 줄기를 놓치지 말라고 하셨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해줘야 돼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을 했고 마이크론 급등했죠. AMD 대형 기술주 반도체주들이 또 급등을 또 한 상황이고 또 간밤에 뉴욕 증시의 상승 요인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진전을 보였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이 안 나는 쪽으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자. 그런데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물음표를 갖지 마세요. 뭐 전체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다 아니다 뭐 감론을 박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삼성전자가 이쯤에서 한 번 정도 해줘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해서 시장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물과 기름이 막 뒤섞여 있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포착해 볼 수 있는 종목 네. 어떤 종목을 찾아오셨는지. 네,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에서는 네. 두 종목 하이로코리아 APC는 일단 담아놨어요. 얘는 이제 느긋하게 보시고 근데 네. 이제 요즘 시장 분위기 보면 이제 또 오른 녀석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 흐름에 편승해야죠. 자 자막으로 이제 종목 공개해 주시고요. 화장품 주고 실적도 상당히 이번에 잘 나왔고 이런저런 이슈들이 좀 있어요. 오늘 코리아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상 그냥 차트를 보면서 제가 네. 포인트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36억이 나왔어요. 근데 2019년 코로나 직전에 31억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코로나 한창일 때 8억 적자를 봤다가 지난해 36억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좀 더 실적 개선을 이루어냈어요. 그리고 2월 7일에 11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와 동시에. 그러니까 코리아나도 우리 주가 이 실적이 너무 낮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회사 내부에서도.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분명히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부양 효과를 줄 것이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화장품 전체가 훈풍을 받겠지만 이 녀석은 에스테틱 세레니크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피부 관리샤. 네. 이것도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리오프닝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안 해요? 하겠죠. 그러니까 화장품주가 각각의 또 이제 개별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코리아나는 이 에스테틱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좀 플러스 알파 점수를 좀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동반 매수 기지가 유입이 됐고 어젠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가 좀 유입이 됐으니까 단기적으로 화장품주가 지금 갑자기 막 치고 올라오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적자 보는 뭐 하나투어 여전히 막 1,000억대 적자예요. 근데 이제 리오프닝으로 올라가는 논리는 알겠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장부를 보니까 도저히 뭐 여행주 쪽엔 손이 안 가고 또 중소형 항공주도 뭐 여전히 엄청난 적자거든요. 근데 리오프닝이라고 올라가잖아요. 물론 올라가는 논리는 이해합니다만 사실 제 정서에선 손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화장품주는 이렇게 실적이 지금 다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바닥에 깔려 있고 리오프닝으로 한 번도 시세를 내본 적이 없는 녀석이고 또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장의 반등에서 무게를 들고 있는 그런 가치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화장품주는 그쪽에 해당이 또 될 수 있는 녀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뭔가 뭐 이제 좋은 종목, 정말 장부가 너무 우량한 종목들을 뭐 저점에서 잡아놓은 거는 맞는데 뭐 며칠 시장을 보니까 또 이제 테마적인 그런 어떤 그 시세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좀 어떤 위험을 줄이면서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고 또 뭔가 좀 이제 단기적으로 좀 가볍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역시 화장품주 쪽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코리아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뭐 이제 일전에도 얘가 뭐 하여튼 수급만 좀 붙으면은 가볍게 굉장히 잘 올라가는 녀석이에요. 뭐 이전에 이런 어떤 급등 시세들이 또 이렇게 잘 나오는 애니까 요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 드리고 갈게요. 네. 좀 가볍게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후하게 잡을게요. 4,500원. 4,500원 잡아드리고, 손절 가격은 여기 3,500원 수준을 잡아드릴 테니까요. 오늘 코리아나 리오프닝, 또 간밤에 뭐 반도체 그 주들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또 이제 미국에서 뭐 그 하여튼 그 리오프닝 주가 상당히 강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로얄 캐리비안. 예, 뭐 그런 네. 것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네. 또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리오프닝 주 쪽은 또 시장에서 또 상당히 좀 시세가 날 수 있으니까 오늘 좀 코리아나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장품 주들이 워낙 또 시장에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이 시점에 뭐 화장품 주 좀 그랬는데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네. 코리아나 내수 소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여행주나 물론 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도 그걸 여객 수요를 화물로 커버해서 실적이 좋아진 특수한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 저가항공으로 네. 대변되는 중소형 화장품주래. 자꾸 화장품주 좋아하니까. 항공주 같은 경우 여전히 적자가 어마어마한데 리오프닝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거지 실적이 좋아지는 건 그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네. 화장품주는 이미 실적이 좀 좋아진 상황에서 리오프닝이니까 훨씬 더 여기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종목 얘기 들어봤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포트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두 분 추첨해서 내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